파일 소개. 자, 그 아이가 잘한 것을 찾아봐 주셔라 하는 건 뭐냐?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. 얘가 수업 시간에 좀 독특한 애야. 45분을 엎드려 자지도 않아.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. 또 엎드리는 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제가 또 겁이 나는 거지. 야, 너 볼펜을 들지도 않아. 문제없게 보이는 거야. 근데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? 라고 여쭤봤어. 그랬더니 담임이 쿨하게 딱 한마디 했어. 예? 저를 슬퍼듯이 아 600명 중에 597등이야.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. 자,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? 600명이 57등이라 딱 한마디 하는 건 더 얘기를 안 해. 무슨 뜻일까? 네? 신경 쓸 거 없다. 정답이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이 얘기가. 저도 그뭐 알았어. 아, 그런데 재미난 게 얘 책상을 옆으로 지나가는데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있어요. 뭐 많아 그려지는 거. 좀 봐도 돼? 좀 굉장히 조심스럽죠. 어디로 튈지 모르는. 근데 보세요. 보는데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. 그 597등 아이 속에 그런 숨은 재주가 있었고. 그래서 그 아이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. 야,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 그림으로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? 그 다음날로 그려오는 거예요. 597등 아이가. 저도 놀랐지. 그래서 화이트로 지금 그 원본이 저한테 어디 있을 텐데 그걸 화이트로 지우고 그거를 애들한테 한번 풀어봐. 아무개가 하는 거야.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걸 풀으려고. 자, 그 단어 중에 두 개만 부시면 안경 드립니다. 네, 정답입니다. 몇 번? 예, 1번 로프하고 2번 텐트 맞추셨습니다. 커피! 커피 아니야, 커피 아니야. 드라줄게요. 떨어뜨립니다. 떨어뜨립니다. 4번 B, 예, B. 4번 B야, B. 자, B 맞추신 분? B 맞추신 분? 5번 클라우드 정답.
너희들이 창의력을 죽이는 못난 선생님이었다. 니네들이 직접 그리고 니네들이 직접 표현해라고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애들이 그리고 이거를 혼자 다 그리면 얘 병이 나죠. 애들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밤마다 그린 쟁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걔네들 작품을 받아서 학습지를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얘네들이 뭐가 더 올라가? 자격만 뽑으면 안 돼, 얘들이. 자기가 그린 만화가 우리 반 애들 학습지로 쓰여? 이 얘네들이 막 정신을 못 차게 기분이 좋아가지고. 그래서, 이거였네. 꼴찌에게 열린 문이 따로 있었구나.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 또 한 장의 종이 있죠. 학습 스타일이 되는 거. 그 학습 스타일이고 그 종이는 맨 밑에 끝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. 내려받으실 수 있는 주소. 있죠? 자, 지금부터 제가 3분 드립니다. 3분. 나는 무슨 스타일입니까? 그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표시하세요.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. 그냥 탁탁탁탁 체크. 그래야 정확한,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. 집에 프린터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. 당장 사세요. 자기주도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도움도 필요 없죠. 여기 맨 끝에 주소 여기 보시고 거기서 이 파일을 내려가 주셔서 아빠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처음 이걸 왜 해보냐? 다른다는 거예요. 왜 어머니들이 그래? 왜 우리 애는 도대체 책상에 5분을 못 앉아 있나? 이상해.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냐?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신체 학습자래.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. 그래서